아니 중고차인데 렌트 이력이 있는 중고차 있잖아요. 그거 도대체 왜 사지 말라는 거예요? 렌트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사람들이 왜 사지 말라 하냐. 이제 이건 일단은 우리가 렌트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렌트가 무엇이냐? 렌트 빌린다. 빌린다. 뭔 뜻이야? 내 게 아니다. 내 게 아니다. 오. 간단하지. 내 게 아니고 그냥 일정 기간 동안만 잠시 쓴다. 그치? 여기까지 이해했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잖아? 네. 우리 모두가 사람입니다. 이 영상 보는 분도 사람이죠? 사람인 이상 내 거랑 네. 잠시 쓰는 거랑 절대 똑같이 대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왜? 핵심인 거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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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봐. 화장실에 갔어. 어? 딱! 넣었어. 네. 닦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근데 우리 집이야. 응.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해? 휴지를 세 칸 좀 애껴서 뭐 세 칸이든 좀 오늘은 좀 마라탕 먹었더니 이러면 여섯 칸 뭐 이런 식으로 좀 애껴 쓰잖아. 우리 집이니까. 근데 막말로 휴게소 또 어딨어 뭐 저런 그냥 공용 화장실 휴지 안 애껴 쓰잖아. 솔직하게 까고 말해서. 아, 그렇지, 그렇지. 백화점 갔을 때 휴지 애껴 써? 그렇지. 안 애껴 쓰잖아. 백화점 가잖아 나는? 뽕 뽑으려고 휴지 더 많이 써. 손 두 번 감고. 그래 손 한 네 번 감지 나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은 좀 애껴 쓰고 좀 막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하다못해 연필 한 자루만 봐도 있잖아. 볼펜 내 필통 안에 있는 볼펜은 존나게 애꼈어. 막 이름표까지 붙여가지고. 근데 회사나 뭐 사무실 학교 이런 데 있는 공용 연필 공용 볼펜 봐봐 맨날 없어져. 하루에 몇 개씩 없어져. 우리 사무실도 이게 사람이 내 거가 아니면은 막 쓴다니까. 왜 이렇게 안 왔어요? 이게 본능이야. 왜 이렇게 안 왔어요? 아니 화가 나지 당연히. 볼펜이 씨 맨날 없어지니까. 그냥 돈도 봐봐. 돈 같은 경우도 네. 내가 이 피땀 흘려 벌어가지고 네. 내 지갑 안에 딱 들어있잖아. 네.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걸 쓰려고 하면은 졸라 애꼈어. 손이 떨리지. 손이 떨려. 이거 쓰는 게 맞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래가지고 10만 원 벌었는데 야 이거 10만 원 주고 티셔츠 하나 사는 게 맞나? 막 고민이 든단 말이야. 근데 세금이나 공금 같은 거 쓸 때 있잖아. 물론 내가 세금을 써본 적은 없지만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세금 공금 같은 것들은 약간 이게 좀 왜 저기다가 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약간 위험한데 이게? 약간 위험하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 다니다 보면은 멀쩡한 막 보도블록을 막 뒤집어 엎는다거나. 아 인정. 예를 들자면 인정. 갑자기 막 도로가 멀쩡한데 다 파헤친다거나. 물론 뭐 이게 진짜 정비가 필요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우리가 이게 킹미적 가심이 약간 들 때가 있잖아. 그게 보도블록 인정. 그치. 그러니까 이 세금 공금 이런 것도 막말로 이제 내 돈이 아니잖아. 물론 내 돈처럼 생각을 하면서 써야지 그런 것들도.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내가 내 피땀 흘려 번 내 돈하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모아진 어떤 이 공금 같은 거를 절대 똑같이 생각할 수가 없어. 사람은 내 거를 내가 쓸 때 가장 차가운 마음으로 가장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 적당한 곳에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로 똑같은 거야. 내가 내 명으로 딱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증에 딱 내 이름 박혀 있고 내 명으로 딱 차를 써봐. 그러면 아무래도 이 사람이 애껴 쓰게 돼 있어. 한 번 더 닦게 되고 조금 고장나도 한 번 더 고치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렌트카 뭐 짧게는 몇 시간 길어야 뭐 며칠 쓰는 건데 그렇게까지 애껴 쓰지는 않잖아. 아무래도 사람이 심리상 물론 아닐 수도 있어. 남의 걸 쓰면서도 정말 애껴 쓰시는 좋은 분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런 배우신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렌트카는 좀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생긴 게 아닐까. 형님 근데 렌트 이력 있는 중고차 중에서도 이 장기 렌트 이력 있는 거 있잖아요. 단기 렌트 이력 말고 장기 렌트 이력 있는 거는 1인 장기 렌트 이런 건 괜찮다던데. 그런 또 이제 말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맞는 말이 맞습니다. 진짜로? 왜냐면은 자 우리가 이 모텔방을 빌렸어 만약에. 모텔방을 딱 이렇게 잘 돼가지고 모텔방을 딱 빌렸어. 잘 돼가지고 하루를 딱 빌렸어. 그거랑 우리가 한 2년치 전세 계약을 한 집이 다쳐봐 원룸 전세를 구했어. 요거랑 똑같이 방이잖아. 근데 사람 마음이 하루 쓰고 나갈 모텔방이랑 2년간 지낼 전세집이랑 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야. 아 다르지. 그렇잖아. 둘 다 내 건 아니야 어차피. 모텔방이든 전세집이든 내 거 아니야. 어차피 주인 따로 있잖아. 근데 똑같이 빌렸어도 하루를 빌린 거랑 2년을 빌린 거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텔방 어차피 내일 되면 나갈 거야. 나 어차피 술 취해서 여기 모텔 이름도 기억도 안 나. 다시 올 일이 없을 것만 같아. 이불도 안 개고. 이불 안 개지. 이불 누가 개냐 모텔 가서. 이불 안 개는 건 물론이거니와 에어컨도 우리 집이었으면 24도인데 여기니까 약간 18도. 어차피 전기가 내가 안 내니까. 진짜. 그런 거 있잖아. 휴지도 약간 좀 좀 한 두 번만 뽑으면 될 거? 한 8번.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전셋집 내 건 아니지만
내일도 내가 여기서 자야 되고 다음 주에도 여기서 자야 되고 내년에도 여기서 자야 되는데 아 누가 그걸 막 쓰냐. 그치. 저 차로 그런 거야. 차도 하루 쓰고 반납하는 렌트카랑 2년, 3년, 4년 타는 장기 렌트카랑은 사람의 이 마음가짐이 다르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사람 바이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전세집도 개판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모텔방을 가도 다 개놓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외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 보통의 사람들은 그치. 모텔방을 전세집보다 막 쓸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이 빌려 쓰는 개념이지만 단기 렌트보다는 장기 렌트카가 상태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가능성이. 와, 행님 때문에 이제 단기 렌트카는 모텔방 이미지다. 근데 모텔방 이건 나쁜 게 아니야. 아, 그래, 나쁜 게 아니지. 모텔이 없었잖아? 어쩌면 우리도 없어. 아, 무슨 소리야. 1인 장기 렌트카, 뭐, 그러니까 행님 말했던 그 전셋집이랑 단기 렌트카 모텔방이랑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형님? 구분은 어떻게 하냐? 요즘에는 뭐 저런 어플에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이력 조회 같은 게 다 되더라고. 요즘 막 AI가 뭐 알아서 그냥 다 해버리니까 이력 조회를 들어가면은 이 차가 뭐 어디서 쓰런 차인지 뭐 어디 뭐 제주도에서 썼는지 이게 다 나와. 그게 바로 되고 내가 만약에 조금 어플로 뭘 하는 게 어렵다 그런 분들은 딱 차를 볼 때 옵션이 몇 개 있나 보면 돼. 차를 딱 봤는데 막 드라이브 와이즈 그러니까 막 반자율 주행 막 선루프 막 메모리 시트에다가 막 오디오 막 크렐 사운드 막 들어가 있어.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장기 렌트라고 봐야지. 야 누가 모텔방에다가 인테리어를 하냐. 야 전셋집이니까 우리네 집에서 사다가 인테리어 하는 거 아니야. 아, 모텔방 갈 때 쇼파 사가는 케이스. 그런 사람 없잖아. 전셋집이니까 쇼파도 사고 에어컨도 뭐 저 뭐야 창문형 에어컨 사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옵션이 많냐 이런 걸 좀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웬만한 차들의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있잖아. 렌트카 기본으로 있어. 렌트카도 기본으로 있는 거 많아요. 그런 거 딱 볼 때 내비에 이제 검색 기록 딱 보는 거야. 딱 봤는데 막 성산 일출봉, 섭지코지, 천지연 폭포 요런 게 막 쫙 있어. 막 뭐 제주도에 맛집이 거의 다 있어. 그러면 이거 좀 느낌 상한 거지. 거의 100%지 그러면. 도망가야 되네. 100% 이거는 제주도 관광객분들이 타시던 렌트카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어떤 내비게이션에 어떤 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형 내비게이션에 보통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권선동 무슨 아파트. 집이잖아. 권선동 무슨 아파트가 막 계속 있어. 또는 어디 뭐 여의도의 어떤 빌딩. 뭐 직장인가 보지. 그냥 뭐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 각자 자기의 내비게이션 어플을 한번 켜보세요. 보통 뭐 어디 식당, 누구네 집. 뭐 어디 뭐 빌딩 이런 식으로 뭐 자연스럽잖아 이게. 야 누구 내비게이션 목록에 맨날 뭐 우랑리 섭지코지 이런 거만 있냐. 렌트 이력이 있는 중고차가 나은지 개인 차량이 나은지 잘 모르겠는데 뭘 사야 되니? 뭘 추천해요? 렌트카 이력 있는 게 낫냐? 개인용 차가 낫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써니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개인용이 상태가 좋을 가능성이 높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야, 중고 에어컨을 하나 사. 근데 만약에 하나는 그냥 일반 가정집에 쓰던 에어컨이고 하나는 뭐 저런 뭐 24시 편의점이나 어디 모텔 쓰던 에어컨이야. 야, 뭐가 좋겠냐? 가정용이지. 아, 당연히 가정용이 좋잖아.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우리는 이 돈이 무한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가정용 에어컨이 뭐 중고가 30에 나와 있는데 편의점 쓰던 게 20에 나와 있어. 그러면은 10만 원 아끼고 이거 사는 것도 뭐 하나의 뭐 방법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이게 뭐 작동만 잘 된다면. 그러니까 차 똑같은 거야.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당연히 개인차 사야지. 당연히. 근데 이 경제적 여유라는 게 모두에게 이 무한하게 제공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제 생각을 해야지 상황에 맞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딱 있는데 개인차 살려고 보니까 아반떼가 최대야. 근데 렌트 이력 있는 것까지 보니까 뭐 LF 소나타, 뭐 K5까지 가능해. 중형차까지 가능해. 그러면은 내 이 가치관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잖아. 나는 죽어도 렌트카 싫어. 나는 막 렌트카만 보면은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그러면 아반떼 타야지 어떡하냐. 타야지. 근데 나는 렌트카여도 뭐 잘 굴러가기만 하면 상관없어. 난 그리고 아반떼보다 소나타가 더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거 사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는 본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뭘 선택해도 주변에서는 욕하잖아. 그렇지. 개인차로 아반떼 사면은 야 1000만원으로 아반떼를 왜 사냐. 나 같으면 장기 렌트로 안전하게 탔던 LF 소나타 흰색 사지. 근데 만약에 소나타를 사면 그렇지. 소나타 사면은 야 렌트카를 왜 사냐. 섭지코지 해변 달리던 차를 왜 사냐. 바닥에 다 녹난다. 어차피 욕할 사람은 욕한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뭘 사도 욕할 사람은 욕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면 돼. 결론은 그거야. 남 눈치 보지 마라. 결론은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야. 형님 그럼 지금 타는 차가 소렌토 하이브리드잖아 형님. 그게 만약에
렌트 이력이 있는 중고차야. 근데 그게 시세보다 한 100만원 쌌어. 그 형님 그거 샀을 거야? 아, 샀지. 아, 진짜로? 샀지, 나. 아, 개인 있는 차 말고? 100만원 싸게? 진짜로?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렌트 있던 말던 신경을 잘 안 써. 나 같은 경우는 그래. 이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중고차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까고 말하자면 거기서 거긴 거 알거든. 정말 냉정하게. 이거는 그냥 렌트카 사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냉정하게 그냥 거기서 거기다. 특별하게 그런 제주도 렌트 요런 거 몇 개만 빼고는 대부분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렌트카도 사서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렌트카 갔다가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니까 내가 그렇게 말은 못하는데 그냥 솔직하고 말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100만원 싸면 난 사. 아 진짜? 아, 나는 사. 형님 그러면은 렌트 이력이 있는 중고차가 시세보다 100만원이 싼 게 있고 사고가 있어서 100만원이 싼 게 있어요. 두 개 중에 한 개 사라면 형님 뭐 살 거예요 형님? 그럼 나 같으면은 이제 렌트 있고 사고까지 있어서 200만원 사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차이 날 사고다. 난 있는 게 낫다 본다. 난 개인적으로 그래. 100만원짜리 그러니까 100만원 차이가 날 사고면 큰 사고는 아니거든. 아, 그러면 질문 다시 할게. 만약에 사고가 좀 크면 사고가 좀 크면 얼마나 커? 하우스야? 하우스야. 하우스야? 그럼 하우스면 100만원이 안 싸겠지. 아 200만원 싸거든. 아니 더 싸겠지 하우스면. 한 300만원 싸. 300만원 싸. 그거랑 100만원 싼 렌트카? 그러면 그냥 렌트카 사지. 100만원 싼 렌트카. 그냥 봐봐. 편의점에 쓰던 에어컨이 시세보다 10만원 싸. 근데 다 부서져가지고 그냥 이 모터만 덜렁 남아있는 에어컨이 시세보다 30만원 싸. 그러면은 당연히 멀쩡하게 작동되는 편의점 출신 에어컨 사야지. 안 되네. 이거는 뭐 하우스까지 부서졌으면은 좀 많이 싸도 나는 안 사지. 근데 100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사고다. 뭐 휀다나 뭐 문화나 뭐 이렇게 갈았다. 나는 무조건 그거 사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결국은 이제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 가치관의 차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사고 차여도 결국은 다 고쳐놨잖아. 고쳐놓은 거잖아. 그치, 그치. 그리고 이제 외판이잖아. 다 고쳐놓은 건데 뭐 다시 성형수술해서 원래대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나는 뭐 휀다 교환, 문자 교환 이런 건 나는 상관없다고 본다. 싸기만 하다면.